14.1 패치 본섭 적용. 드디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격변이라고도 불리우는 대규모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은 이미 제가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다뤘고 이번 편에서까지 디테일하게 다루면 지루할 것 같아 본편은 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첫 번째, 2024 시즌 랭크의 시작. 2024년은 프리시즌의 기간 없이 바로 랭크를 진행합니다. 2023 시즌 랭크는 이미 종료되었고 2024 시즌 스플릿 1은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1월 10일 12시 정오에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미리 예고드린 대로 2024 시즌은 스플릿이 3개로 나뉘어지며 1월, 5월, 9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장의 변경. 2024 시즌에는 탑, 미드, 바텀, 강가, 협곡의 모든 것이 거의 새롭게 변경됩니다. 먼저 지형의 변경입니다. 탑, 미드, 바텀라인의 지형이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비교적 불리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레드 진영의 탑 3거리, 바텀, 포탑 바로 옆이 블루 진영과 동일하게 변형이 되죠. 그리고 미드라인 역시 변경됩니다. 포탑 바로 옆에 지형은 사라지고 강가로 연결되는 부시의 모양 역시 변경이 되죠. 다음 강가 쪽 지형의 암벽과 부시도 새롭게 변경이 되어 전령, 바론, 드래곤, 오브젝트 싸움에 더더욱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바론 둥지 쪽의 지형 변경 내용입니다. 일단 모두가 보셨듯이 바론의 외형이 대폭 변경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셔 남작 둥지에는 새로운 두 개의 형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이 기존 수렵 내셔 남작 지형의 모습, 두 번째 영역 중시 내셔 남작 지형의 모습, 세 번째 천리안 내셔 남작 지형의 모습으로 변경이 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브젝트의 지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간 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변수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번째 오브젝트의 변경입니다. 먼저 새로운 오브젝트 공허 유충이 추가됩니다. 이 공허 유충은 게임의 초반 목표물이 될 예정인데 첫 번째 공허의 전령을 대신하여 생성이 되며 게임 시작 5분 후 공허 유충 3마리가 생성, 각각 4분의 재생성 대기시간이 적용됩니다. 공허 유충은 한 게임에 최대 6마리까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공허 유충의 주위를 끌게 된다면 진드기대를 내보내며 공격을 해오는데 공허 유충을 처치할 시 팀 전원이 구조물 대상 추가 지속 피해를 부여하는 공허의 허기라는 이로운 효과를 받게 됩니다. 공허의 허기는 중첩형이며 구조물을 파괴할 시 도움을 주죠. 참고로 이 때문에 이따 다루겠지만 포탑의 체력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전령이 변경이 됩니다. 전령의 외형이 일단 눈에 띄게 변하며 이제부터 전령의 눈을 획득하고 이 눈을 파괴해 소환을 한다면 우클릭을 하여 전령에 올라타 전령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령 속에 숨기 때문에 포탑 다이브 한타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번 타고 또 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염의 드래곤이 리메이크됩니다. 이제부터 화염의 협곡은 협곡에 불길이 생기는 효과는 삭제되고 대신 인걸불 조각이라는 게 맵 곳곳에 떨어집니다. 정말 간단히 바드의 종을 먹으러 다니신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들이 이 인걸불 조각을 획득 가게 되면 챔피언의 유형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적응형 스택과 이동 속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 인걸불 조각을 다수 획득한 다음 사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모아놨던 인걸불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아군이 그 조각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만우절 이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루, 레드, 바위계의 변경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론이 등장할 시 공허에 의해 영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 외형이 변경되고 체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블루와 레드는 현재와 다르게 변경이 된다면 처치하는 즉시 버프가 생존해 있는 모든 아군 군에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바위계를 처치하면 즉시 1.5초 동안 주변 지역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추가되고 이때 발각된 와드의 체력은 1로 감소되죠. 다섯 번째, 타워 및 정글 관련 데미지의 변경입니다. 내부 타워의 체력, 억제기 타워의 체력, 넥서스 타워의 체력, 그리고 백도어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 정글의 데미지가 변경이 되는데 에픽 몬스터 관련, 정글 펫 관련해서 데미지가 변경이 되죠. 그 다음은 신규 협동 감정 표현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주먹 인사를 아군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 바론을 먹던지 드래곤을 먹던지. 여섯 번째는 아이템의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삭제된 아이템입니다. 총 37개입니다. 다음 변경된 AD 브루저 아이템입니다. 총 36개입니다.
다음 변경된 AP 아이템입니다. 총 29개입니다. 다음 변경된 탱커 아이템입니다. 총 14개입니다. 다음 변경된 서포트 아이템입니다. 총 14개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번에 올렸던 14.1 패치 미리보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단독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아이템입니다. 총 31개가 새롭게 추가되며 신규 아이템은 몇몇 인게임 영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전통의 연기지 않아. 찾아올 것이다. 균형 같은.
같은 소리 하지 마. 일곱 번째는 신규 챔프 스몰더입니다. 다음 2024 시즌 첫 번째 신규 챔피언 스몰더가 2월 8일 협곡에 등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세히 만든 영상이 있으며 본 영상은 간소화한 영상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규 스킨 시리즈입니다. 14.1 패치에 추가된 용술사 시리즈. 14.2 패치에 추가될 태고 시리즈와 명의 아크샨. 14.3 패치에 추가될 천상 비늘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